많잖아요. 한 말 많으실 것 같은데. 제 얘기는 한 3박 4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1절만, 일단 1절만 하시면. 맥주 캔. 맥주 캔? 맥주 캔 마시고, 여기저기. 맥주 캔 소파에서 먹었다. 그럼 여기 있어. 그러면 저기 싱크대에서 요리를 했다. 또 거기 있어. 가는 데마다 있으셔. 아, 요리하면서도 먹고. 제가 먹지, 내가 먹지. 자연 씨, 이런 거 아셨어요? 어머니가 아니,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? 제가 사실 좀 맥주를 좋아하기는 해요. 알죠. 근데 예. 제가 어머니 집에 뭐 예를 들면 아침 일찍 가는 날도 있고 오후에 가는 날도 있잖아요. 10시에 띠띠띠 하고 딱 들어가잖아요. 어, 자연아 맥주 사왔다고 갑자기 한 판을 따서. 아침에? 아, 아니, 제일 아침에 먹으니까. 아침 10시에? 오후에 딱 드시니까. 그렇지. 아, 이따 먹어도 되는데? 김 빠지면 안 빠지면. 이따 그게 발동인 거예요. 그래서 한 캔 먹다 보면 이제 또 뭐 애들 이렇게 치시락거리하고 그러면 집에 가 계시면 하루 종일 취해 계신 거예요. 안 취하죠. 안 취해. 안 취해. 안 취해. 안 취해. 안 취해. 절대. 아니, 그게 아니고 애기들 보고 뭐 하니까 소파에서 서가지고 애들 보면서 뭐 좋은 거라고 물 마시듯이. 우리 보리차 마시듯이. 애들 앞에서 그렇게 먹으면 안 돼. 애들 앞에서 그냥 따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술 아닌 그런 거 같이 내려가. 이렇게 먹어야지. 아니, 애 앞에서 먹지 마. 애들이 뭐라고는 안 해요, 그러면? 외삼촌이 좀 엄하신데, 외삼촌 댁에 저희가 이제 식사 초대를 되게 많이 받아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맥주를 한 잔씩 하는데, 자꾸 둘째가 한 캔을 갖다가, 엄마? 계속 저를 갖다 주는 거예요. 그 어르신들은 모르는데, 그래서 제가, 빨리 엄마, 빨리 갖다 놔. 이러면 또, 제가 갖다 놓으면 또, 엄마. 아, 그러니까 어머니가, 그냥 한 캔 먹고 시작해. 애가 달랜다, 이러시는데. 아유, 어떻게 엄마가 마시던 걸 안 마시니까. 그러니까. 되게 걱정돼가지고. 그게 우리는 흉은 아니고 되게 재밌잖아요. 아무도 그거 먹는 사람 없잖아, 사실. 근데 재미냐, 술들이 퍼 먹는 게. 아니, 언니 이렇게 술을 풀어 먹는 느낌은 없어, 언니. 그러면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. 아니, 한, 제가 간 다음에 한 두세 개 정도 있어. 그러니까 물 먹듯이 먹으니까 우리는 되게 웃기지. 김창순 씨 최대현 씨랑 만났어요. 아유, 우리. 목마른데.